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스 실린더가 있고요. 마스 실린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배럴 장치하고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얘는 분리되어 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되죠. 여기 서지 탱크 진공이에요. 진공. 그럼 여기 진공이죠.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진공이에요. 그래서 피스톤, 요 동력 피스톤이죠. 파워 피스톤. 파워 피스톤 양쪽으로 전부 진공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인데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페달을 밟죠. 그럼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시킨 유압이 여기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진공 밸브가 있어요. 진공 밸브가 어떻게 된다? 닫혀버리게 되지. 얘가 들어가면서 진공 밸브가 닫혀버리고 공기 밸브가 열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기압이 들어오죠. 그래서 진공 밸브는 닫혀버려서 이쪽은 진공압이 되고요. 기존의 라인은 전부 진공압이 되고 들어온 공기가 이쪽 라인으로 따라가서 이쪽이 대기압이 되는 거예요. 대기압, 진공압. 어떻게 압력의 차이에서 동력 피스톤을 더 밀어버리죠. 이쪽으로 밀어버리니까 내가 작동시킨 유압에 배력시켜서 어떻게 더 강한 힘으로 제동력을 가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그래서 마스 실린더하고 그 진공식 배럴 장치가 이렇게 분리된 방식도 있고 같이 붙어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70페이지 보시면은 왼쪽 위에 페달을 밟았을 때 놓았을 때그 페달 밟았을 때 놓았을 때 뭐가 중요한 건데? 예, 페달을 밟았을 때는 공기 밸브는 열리고 진공 밸브 닫힌다는 거. 그게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페달을 놨어요. 페달 놓게 되면은 공기 밸브 닫히고 진공 밸브 열린다는 거. 이거는 그게 구조학적으로 그림을 머릿속에 이해를 해 두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 시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리고요. 밑에 보시면 공기식 배럴 장치라고 나와 있죠. 공기식 배럴 장치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진공을 안 쓰겠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이 라인을 굳이 엔진 서지 탱크에 연결해 가지고 진공 안 쓰고요. 진공 쓰지 않고 한쪽은 뭐 한다? 이쪽은 대기압을 하고 그다음 이쪽에 넣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뭘로 한다? 컴프레셔가 어차피 있잖아요. 압축기를 이용 공기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압축기로 어떻게 압축 압력을 밀어넣어 가지고 배력을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기압과 공기 압축 압력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 공기식 배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이런 방식이 가능한 거는 뭐? 대형차에서 어차피 컴프레셔가 있으니까 그 컴프레셔로 만드는 공기 압축 압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개념. 그 개념으로 어떻게 브레이크도 똑같이 쓸수 있어요. 유압 다 걷어내는 거지. 유압 장치, 유압 브레이크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공기 브레이크로 만드는 거지. 공기식 경과 장치처럼. 그래서 공기 브레이크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형차에서 실제 사용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 컴프레셔 보이죠? 에어컨 컴프레셔가 붙어가지고 엔진 동력 뺏어가는 거죠. 엔진이 동력 뺏어가지고 압축 압력 계속 만들어요. 만들어진 압축 압력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 뭐라고 됐어요? 리저버 탱크, 공기 탱크예요. 그래서 대형차 보시면 은색 통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6개, 9개. 그 붙어 있는데 전부 뭐 하겠다? 컴프레셔 돌려가지고 압축 압력 그 통에다 다시 넣어 놓는 거예요.